오는 2월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이영지 씨. 암표 티켓이 나오자 경고와 함께 암표상들의 판매글을 캡처해 SNS에 올렸습니다. 현재 콘서트 중인 가수 장범준 씨도 5배가량 높은 가격의 암표가 올라오자 결국 모든 티켓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추첨제로 예약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최근 가요계는 이렇게 암표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수 측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성시경 씨의 매니저는 직접 암표상에게 티켓을 양도받는 척하며 해당 좌석 티켓을 취소 처리했는데요. 이나 그런 데서 물어보는 거죠. VIP석이 15만 4천 원짜리를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리니까 취소로 조치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유 측은 암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티켓을 보상해주는 이른바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부정거래 적발 시 팬클럽에서 영구 퇴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무려 550만 원의 암표까지 나왔던 임영웅 콘서트. 소속사 측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정거래 의심 티켓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와 소속사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암표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현재 암표 거래는 현장 판매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의 경우에는 도박의 경우에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 이외에 단순히 온라인에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는 입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 22일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벌금에 비해 표를 팔아서 얻는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 이의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조항처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이런 포괄적인 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정하는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연 문화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암표 판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